자, 평균 단가 세라님 신성 ENG 그다음에 조화제약 해가지고 평균 단가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 경력이 몇 년인지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받은 건지 본인이 직접 매입하신 건지 간략하게 빨리빨리 적으시면 스피드 있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입니다. 207탄. 자, 207탄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지금 9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35만 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한뭐한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 주식 경력이 3개월이고 신성 ENG 평균 단가가 1,403원이고요. 예, 조화제약도 빨리빨리 적으세요. 평균 단가가 6,116원. 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제 주식 경력 3개월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투자를 하신 건데, 자, 누구한테 추천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주식을 선택을 한 건가요? 아, 주변 소개로. 신성통상 뭐 지금 뭐 1,555원인데 뭐 물리고 자시고 할게뭐 있어요, 이게? 지금 수익 나고 있구만. 아, 신성 ENG라고 그랬죠? 제가 누르기는 네이버에서 누르기는 ENG를 눌렀는데 신성 통상이 켜졌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자, 재무구조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1,403원에 지금 1,200원까지 주가가 지금 빠졌는데, 자, 이 종목이요. 마이너스 14.3%면은 그건 뭐 별로 손실 난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그 정도는 뭐 그건 뭐 애교지. 처음 한 사람 입장에서는 14.3%가 엄청나게 큰거 같은데 그 정도면 뭐 아주 풋풋하네. 그 정도 갖고 손실 무서우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종목은요, 손절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잠도 안 와요? 자, 아무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요.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아주 썩 아주 좋은 종목은 아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이고요. 좋은 종목은 아닌데 이런 종목이 수익도 잘 나요. 수익도 잘 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고 끝까지 홀딩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잠도 안 오신다. 14.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오시면은 정리를 하세요. 생각외로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최악의 상황이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자, 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면은요, 올라가는 종목이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오늘 1205원에서 끝났잖아요, 종가가.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1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일주일 넘게 지금 2주일 가까이 지난주 이번 주 해서 2주일 가까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올수 있어요. 기다리면 올 수는 있는데 틀림없이 이제 옵니다. 틀림없이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지 않는 한 수익 챙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큰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해도 회사의 내용이 믿고 홀딩할 수 있는 정도로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적당히 먹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끊으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아셨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올라오리라. 이런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화제약이요. 좋은 종목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먹고 빠지시고 더 추가 반등이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후회하지 마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조화제약 6,110원. 뭐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자, 조화제약은요, 퍼가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봐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실 것 같고. 잠깐만요, 재무구조를 볼게요. 자, 퍼가 작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유, 이거 뭐 얘기해봐야, 초보자한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고평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평가. 자, 우리가 주식을 살때 거인아 어서 들어가.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저평가 종목을 사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수익이 쉽게 날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주식을 내가 몰라도 그런 기본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라. 근데 이, 저기, 제약주라는 거 자체가 원래 그래요. 제약주는 다 퍼가 작용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가 작용이 되는 거다. 이거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뭐 아무한테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요. 이거는 주식 시장의 뭐 비밀이기 때문에,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은 항상 다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한번 물리시게 되면,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이 종목은 매수하신 단가가 고평가인 종목에서 고평가인 구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올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등권이 와야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상승 후에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조정 어느 정도 끝났고요. 올라가는 구간이면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익절가 문의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공개 방송이고 제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놓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고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저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카페에다가 글을 써라. 그러면 본인만 볼수 있게끔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발품을 안 팔아요. 예, 기다리시면은요. 기다리시면 수익 나시게 될 거예요. 수익 나시게 되면 제 방송 구독 버튼 잘 눌러 놓으셨다가 들어 오셔가지고 고마우시면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도움 많이 드리죠. 음으로 양으로.